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오늘 새벽 일어나니까 이제 칼리 리눅스 2019년 버전 첫 번째 버전이 릴리즈가 됐습니다.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모이해킹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 취약점 분석, 뭐 버건팅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할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안에 수많은 진단 도구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1년에 한두번 정도 릴리즈가 됐어요. 근데 작년에 2018년도에는 네번 정도 릴리즈 버전이 배포가 됐고, 이번 연도에도 생각보다 빨리 첫 번째 버전이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빨리 업데이트를 해서 사람들한테 선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바뀐 것 같고요. 그 대신 각각 업데이트 버전들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변화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버전 같은 경우에도 제일 큰 변화라고 하면은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버전 5로, 예, 5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 된 것이 제일 첫 번째 이제 소식이고요. 메타스플로이트는 여러분들이 취약점 분석을 할 때, 그 다음에 이 안에 공격 코드나 아니면은 사용자들한테 어떤 악성 코드를 생성하는 그런 우회 기법들이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들어가 있는 공격 종합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이 5.0대로 보면 그 업데이트가 되면서 제일 큰 변화는 뭐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여기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REST API 정보들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현황들이나 웹서비 그 공격 기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원격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예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웹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유가 가능하다는 소리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티바이러스를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듈들이 안에 이제 탑재가 됐습니다.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안티바이러스에서 항상 이렇게 잡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난독화 기법이나 베이스 64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우회 기법들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새로운 그런 우회 기법들을 탄재하는 그런 모듈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요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바뀐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칼리 버그 트래커 체인지 로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 바꾸기 기록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한글말로요. 여기에 보시면은 각 버전마다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정보들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슈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2번 버전 같은 경우는 아직 릴리즈가 되지 않죠. 하지만은 업데이트가 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 1 버전에서 업데이트 된 정보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새로운 툴이 포함된 거는 없어요. 그렇죠? 새로운 툴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이야기로 나오냐면 뉴툴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뉴툴 리퀘스트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새로운 도구들이 포함이 될때 이벤트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현재는 새로운 도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사용했던 칼리 리눅스에서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는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은 좀 다른 도구들끼리 서로 좀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버전 문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보다는 정말 운영상 문제가 없다면은 새로운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예, 다시 이렇게 이미지로 불러오거나 다시 설치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AR 쪽, ARM 쪽의 업데이트가 좀 많이 됐는데, 뭐 바나나 파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라즈베리 파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커널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좀 많이 배포가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쪽에 이제 IoT 쪽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쪽에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IoT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침해 사고 대응 분석 같은 경우나 그런 직업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미리 여러분들도 조금 학습을 할때
준비를 해 두시면은 좋은 진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적으로는 아주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은 메타스포이트 5 버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들이 이번에 많이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